아빠 잘 좀 키워줘봐 김진성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궁금합니다. 네. 육아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세요? 그러니까 책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육아는 원래 했고요. 네. 왜냐하면 아이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. 아.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아이를 네. 키우고 있었는데 저희 둘째가 진짜 거의 저주에 가깝게 저한테 네.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어요. 왜요? 모르죠.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거의 좀 도맡아서 많이 네. 키웠고 네. 둘째는 아내가 도맡아서 많이 키웠는데 당연히 엄마 껌딱지가 되어 있었겠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자주 못 보잖아요. 둘째를 자주 못 보기도 했고 가끔 볼 때마다 혼내기도 좀 많이 혼냈고 그러니까 엄마만 사라지면 아빠 갔으면 무섭고 싫은 거죠. 그래서 뭐 엄마 어디 갔어? 아빠 싫어! 미워! 막 이러면서 네. 거의 진짜 뭐 한 2시간 동안 울고 막 그랬었어요. 네. 근데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이렇게 일을 해갖고 쟤를 먹여 살렸는데 쟤는 나한테 저주를 해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아내랑도 얘기를 좀 해갖고 네. 그러면 육아를 좀 전담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. 이게 공식적인 거고요. 비공식 쪽도 요만큼 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네. 네 알겠습니다. 아빠 육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주와 함께 김진성 작가님께 면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육아에 대한 배경 소개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